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은 수질환경 기사 19년 1회 두 번째 과목 상하수도 계획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1번이에요. 자, 항상 나오는 합리식으로 우리 계획후 수량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지금 뭐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면적 단위부터 확인을 해주셔야 되죠. 자, 우리 계획후 수량은요. 면적 단위가 킬로미터 제곱이면 3.6분의 1 CIA가 되죠. 그럼 여기에 맞춰서 이제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금 보시면은 요 단위가 요대로 넣어주셔야 이제 우리가 구하는 우수 유출량, 그러니까 계획 우수량이 큐빅미터 퍼 세크로 나오게 돼요. 여기에다가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자, 3.6분의 1의 C 값은요, 유출 개수 0.65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강우 강도가 우리 뭘로 밀리미터 퍼 아워로 나와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뭘로 나와야 돼요? 밀리미터 퍼 미니트로 나와 있죠. 그럼 우리 3밀리미터 퍼 미니트는 미니트를 뭘로 바꿔주셔야 돼요? 네, 분을 아워 시간으로 바꿔주셔야 되죠. 결국에는 이제 3 곱하기 60한 거만큼 넣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적은 킬로미터 제곱으로 해서 단위 1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쭉 계산을 했더니 값이 얼마가 나오나요? 계산을 하시면 네, 32.5가 나오네요. 그럼 단위는 여기 나와 있는 네, 큐빅미터 퍼 세크로 32.5가 됩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2번 볼게요. 자, 펌프 문제가 나왔어요. 자, 요거는요, 처음으로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토목기사나 토목산업기사에서 펌프 형식 가지고 물어볼 수 있지만 우리가 수질환경 기사에서는 지금 펌프의 형식, 그러니까 펌프 종류 물어보는 문제는 새로운 유형으로 처음 나왔습니다.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베인의 양력이란 말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원심 펌프 같은 경우에는 임펠러가 회전을 해서 생긴 원심력을 가지고 결국에는 물의 압력과 속도를 이제 변화시켜서 양수를 하는 거고요. 우리가 충류 펌프 그러면은 여러분 기억하실 거, 베인의 양력 작용에 의해서 생기는 거고요. 사류 펌프 그러면 원심과 충류의 중간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요, 정답은 베인의 양력이란 말이 있으니까 정답은 뭐가 되나요? 2번이 되겠죠. 충류 펌프.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펌프, 새로운 문제가 나왔으니까 펌프의 종류를 우리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봤던 원심력 펌프는요, 이게 이제 펌프의 임펠러예요. 선풍기 날개 같은 거. 그 선풍기 날개에다가 이제 회전을 하면 원심력이 생기죠? 그럼 주변에 있는 이제 압력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우리 물은 높은 압력에서 낮은 압력으로 오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물이 압력이 낮아져서 빨아당겨지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물을 이제 밀어내면은 이게 이제 원심력 펌프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임펠러 회전으로 생기는 원심력이라는 말이 있으면은 원심력 펌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충류 펌프. 요거는 이제 앞에서는 이제 베인의 양력작용이라는 말이 있었고요. 실제로는 이제 물이 축방향으로 흡입돼서 토출되는 펌프, 요게 충류 펌프가 돼요. 얘는 저양정일 때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비교회전도가 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류 펌프는 요 중간 단계예요. 원심과 충류의 중간 단계도 있고요. 그래서 양정도 중간 단계예요. 양정 변화가 이제 한마디로 많이 변할 때, 양정 변화가 심할 때 쓰는 것이 좋아요. 자, 그 다음 하나, 스크류 펌프 보도록 해요. 자, 여러분, 스크류 바 아시죠? 그거처럼 이제 이렇게 회전, 회오리 감자처럼 생긴 거예요, 펌프가. 그래서 스크류 모양의 임펠러가 이렇게 생겨서 이 임펠러가 이제 원심력 펌프처럼, 근데 원심력 펌프가 여러 개 이제 스크류 바처럼 이렇게 붙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물을 끌어서 이쪽으로 보내는 스크류 펌프가 있어요. 얘는 역시 원심력하고 비슷하게 저양정에 유리하고 주로 슬러지 운반용으로 사용하더라.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23번 볼게요. 자, 표준활성 슬러지의 설계 재원이 나왔네요. 자, 우리 표준활성 슬러지 설계 재원 혹은 설계인자 볼게요. 우리 수리학적 체류 시간, 그 다음에 6에서 8시간, 그 다음에 고용불 체류 시간 3에서 6일, 그 다음에 MLSS 1500에서 2500, 그 다음에 FMB 0.2에서 0.1, 요거 기억을 해주셔야 되죠. 그 다음에
표준식 같은 경우에는 유효수심이 4에서 6, 여유고는 80cm, 심층식은 10m에 100cm예요. 지금 여기서 문제에 돌아가서 보면은 자, 수리압수 세력시가 6에서 8 맞네요. MLSS 1500에서 2500 맞습니다. 자, 심층식의 경우 유효수심 얼마라 그랬어요? 10m 맞네요. 그다음 4번. 포기조의 여유고 표준식일 때 얼마라 그랬나요? 요게 틀렸죠. 80이에요. 그런데 30에서 60 그랬으니까 틀렸죠.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